후이 어서오고 호공의 령 빼기 라이시뇨 코노 빵구미와 젤리와 함께합니다. 자, 요번에 저거 한번 해볼까요? 버튜브 한번 2덱 설명 가볍게 들어갑니다. 가볍게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얘가 나오면은 친구를 부릅니다. 얘네 듀오 버튜버거든요. 듀오 둘이 나와 둘이 나와서 링크라는 테마입니다. 풀필드가 이거 두 개랑 플러스 알파 하나 나와가지고 이 첫 턴에 마스카레나까지 나와요. 상대 턴에 엑셀 링크라는 덱이다. 얘 효과가 리일라가 있으면 한 턴 드로우 한 턴 드로우 리일라는 상대 카드 하나 파괴 니 턴에 합니다. 니 턴에 너님 턴에 난리 부스를 피운다. 그리고 지금은 에이스가 없어. 이 똥개가 대신 에이스를 하고 있대요. 똥개 이 똥개로 대신 쓰고 있다고 하는데 나름 연습 많이 해. 쉴 때 이거 좀 했습니다. 쉴 때. 오 나이스 한 패인데 성공이 아니군. 초용함은 널만해. 멋있거든. 앗 벌써 안 좋은 냄새가 팍팍 납니다. 벌써부터 기분이 좋지가 않아. 뭔 덱이지? 진룡인가? 무기용 쓰는 덱은 별로 없는데? 하짱 세트? 드로우. 뭐지? 칙명 나오는 거 아니겠지? 일단 없애볼까? 뭐지 이게? 자 사라지십시오. 왜 뭔지 좀 보자 좀. 아씨 아니 뭐야 왜 극단적이야 애들이. 아니 라이트닝 스톰 한다 맞을 각오는 해야지 요새 메타에. 두 판 공승 달자. 아 변태댁이구나. 공승이 아니라 듀얼군으로 제가 이긴 겁니다. 듀얼군으로. 아 저도 고마워요. 제가 방송 보러 왔는데 이상한 방패든 놈이랑 장머리밖에 안 보여요. 프로듀서입니다. 프로듀서. 나 원래 버튜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인정하는 버튜버 방송 보다가 그만 감염됐다. 아, 다행이네요. 일단 막을 거 없어. 라이브 트윈 트러블상. 내가 가져올 카드는 얘가 가장 좋죠. 다시 초반 전개 가능. 나와라 키스킬. 이 카드의 효과로 인해 덱 수정해서 짝꿍을 부른다. 아쉬운 전개 나온 그. 그리고 이 카드를 특수한 초반 세팅 온. 디사이플 하나랑 1레벨 링크 디보티를 소환한다. 제한 카드 나중에 풀릴 가능성 있을까요? 지용? 두 장 가지고 있어서 한 장 갈까 고민 중인데. 디사이플의 효과로 묘지를 보내고 토큰을 만든다. 어? 사자 소생. 기존 팬들 밀어버리고 듀얼리스트 등장하던 키스킬 시작시생이들이 진성 홍모노드 키키우 두 마리를 소환한다. 토큰 두 마리 뿅뿅. 그리고 또 이상한 삽질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꺼내둡니다. 마스카레나 뿅. 그리고 나와라 키스킬 지옥. 키스킬의 효과로 인해 짝꿍을 부릅니다. 나와라 라일라. 그리고 다시 꺼내놔 슝슝. 리일라 효과로 키스킬을 꺼내둔다. 한 장 드로우. 아 그리고 여기서 아까 드로우하고요 하나만 꺼내들어 했는데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상대 상황 보고 꺼내두는 것도.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이걸 부를 수 있지만 묘지에서 그냥 엔드합니다. 안 해도 돼. 먹고 해도 돼. 먹고 한 번 더 소환하면 소재가 아까워. 먹고 이거 효과를 또 하면 돼. 일단 나와봐라. 나는 집이 완성이 됐어. 젤리의 작은 파라디오스. 오우 쉣. 일단 증지. 포통 덱인가. 윙윙윙윙윙. 한 장 들어. 그리고 돈의 감사. 야 진짜 포톤 덱이다. 200 돈의 감사
선할 때마다 돈을 받아요. 포톤스를 아 버니셔 간만에 본다. 이걸로 그거 가져오잖아. 갤럭시 아이즈 아, 포톤 드래곤. 잘못된 거라면 아무튼 듀얼로 진행하라고. 드로왕어 수류인의 키스킬 프로스트를 제외하고 나도 한 장 드로우한다. 뿅. 이 턴에 내 턴이다. 이게 이빌 트윈. 왜 마그넷 형제는 안 쓰시나요? 트러블 싼 일러 보면 무려 조회수 3위 인데. 어, 얘네가 2등이기 때문이죠. 1등은 누군지 모르겠어. 얘네는 아직 안 나왔죠. 아, 얘가 써니야? 얘가 써니예요. 200돈에 감사요. 일단 하게 놔둘까? 오버레이 나오는 거 보고 하자. 오버레이 나오는 거 보고. 오버레이 나오는 거 보고 판단하자. 휘강용 포톤 블래스트. 200돈에 감사요. 2000 이상의 상대 효과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상대 효과는 파괴 안 된다. 뭐야, 나 니빌 언제 왔냐? 일단 악세얼 링크! 효과에 절대 매력인 게 없죠, 내가. 라이고 가자. 멍뭉이. 멍뭉이 갈까요? 멍뭉이를 연쇄 파괴 한번 갈까? 나와라. 내 덱에 멍멍이. 멍. 가자. 애완 멍멍이. 이블 트윈 라이고. 캐슬 효과만 쓰면 된다. 200돈에 감사요. 키스킬 효과로 짝꿍을 부른다. 나와라 라일라. 이 순간 이 카드 효과로 인해 카드 한 장을 파괴합니다. 어, 터져 그냥. 그리고 터진 걸로 인해 멍멍이의 효과 사나운 멍멍이는 또 파괴한다. 그저 파괴. 네 발로 물어뜯는 중.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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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 젤리피드님 게스트 버튜버분들이 데리고 오셨으니 나 조금 많이 매우 큰데요. 200돈에 고맙습니다. 이번 턴에 나 안 죽으면 멍멍이한테 죽는다. 특수한으로 벌써 까였어. 여차하면 안니베르. 빰빰빰. 네뷸라. 왜 대연견 입마개 안 하셨나요? 논란 생기겠네. 우리 멍멍이 아바타입니다. 툭소환 했네. 갤럭시 아이즈 포톤 드래곤. 200돈에 고마워요. 이걸로 2000 깎겠다. 갤럭시 아이즈 타키온 드래곤. 200원 펀치 달달하네. 은근 아픈데 그. 이거 뭐지? 제시씨 모든 몬스터 효과는 무효가 되며 공격력 수치는 뭐 배가 된다. 알았다. 메인 페이지 종료전. 저거 좀 센데? 돌덩이 날려야 되나 이거? 날리자. 자, 돌 먹어 돌. 데스메데오. 내 손패로 다시 복구하면 돼. 다시 복구하지 뭐. 공유형 많이 돌덩이 줬어요. 축하합니다. 제 선물이에요. 다 복구하면 됩니다. 사자 소생. 오? 안 죽겠지. 9000인데 설마. 할 게 없겠지. 응? 타키온이 나오네 다지. 하지만 소재가 없다. 소재 없어요. 그리고 한 장 더 들어오. 10장 남았어. 나 덱사 시키려고 하나. 아, 풀 아모드 갤럭시 오네. 파, 효과로 파괴하는 녀석. 굿. 파괴해라. 4000. 얘도 터지네요. 괜찮. 그러면 뭐야, 사이퍼 드래곤? 얘는 처음 보는데? 한 장 더 들어오. 뭐지 이건? 트러블상 파괴. 오케이. 나 죽나? 8장 남았어. 뭐지 이건? 갤럭시 프리스트. 소재가 생겼다. 안 죽지? 예. 상대 효과로 파괴돼서 묘지로 가면은
사이퍼 드래곤이 나온다. 들어. 일단 이 라이트닝 스톰으로 한 번은 묘지를 보내야겠네. 아 죽어. 공격 표시를 모두 파괴. 뭐야 끝이네. 이게 전문이? 전개해볼까? 나와라 이블 트윈 릴라 효과로 짝꿍을 부른다. 나와라 키스킬. 죽은 자 수행도 있죠. 자 두개로 데뷔 키스킬. 이 카드의 효과로 인해 파트너를 부른다. 릴라 효과로 돌덩이 파괴. 그리고 마법 카드 발동 시샤 소스. 어 멋있는 이 친구 되겠네요. 갤럭시아이즈 프라마자 드래곤 뿜. 딱대 맞나? 2200. 아 데미지가 살짝 모자르네. 일단 패스 프레이즈 발동. 그러면 우리들 주인공을 꺼낼 수밖에. 나와라 두 개를 제물로 네네 개 에이스. 빙. 사라져라 니모소라 한방. 키스킬 릴라로 공격. 오늘이 현실 카드입니다. 시아이즈 소촌 드래곤입니다. 이러면 헛각이지. 버티버 아 번치굿.